지금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기자회견 녹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이 시간부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직에서 사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서 선출될 후임 정책위 의장께서 주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국민의힘 우리 국회의원들을 잘 이끄셔서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 그리고 3년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꼭 승리하여 정권 재창출의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마음을 갑자기 바꾸신 건가요? 마음을 갑자기 바꾼 거는 아니고 제가 사임에 관한 의견을 당대표의 의견을 들은 게 어제 오후 2시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사무총장께서 공개적으로 당대표가 임명권을 가진 당직자들은 사퇴하라 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원내대표와 상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사퇴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어느 누구로부터도 저희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저희가 핵심 내용을 조금 더 편집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 변호사님, 정 의장의 표정을 보면 그렇게 뭐 며칠 동안이나 본인의 거취 문제가 쟁점이 됐던 분치고는 뭐 그렇게 좀 여유 있게 보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힘들게 고민하신 것 같은 인상을 주지는 않죠. 다만, 어쨌든 다행스러운 것은 이 논란이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고 매듭이 지어지는 계기가 마련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오늘 최고위원회 이전에 거취를 밝혀주셨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이 지나기 전에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제 새 정책위원장을 빨리 지명을 하고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하고 새 정책위원장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당대표와 호흡을 맞춰서 그렇게 해서 앞서 제가 뭐 팀원 UFO 사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정책 현안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 지금 해야 될 일이겠죠. 예. 자, 정 의장 오늘 얘기 중에 나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한게 있어요. 그리고 후임 정책위 의장에 대해서도 언급이 좀 됐었습니다. 같이 만나보시죠. 이게 제가 계속 고민을 하거나 유임을 하는 게 결국은 당의 화합을 저해하는 결과로 갈 것에 대한 저로서는 그런 걱정이 있었던 거죠. 제가 이 보직을 맡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아니고 원내대표님께서 간곡하게 함께 일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맡은 보직이기 때문에 자리 자체에 연연한 적이 저는 전혀 없습니다. 정책위의장 인선이 진행이 돼야 될 텐데 당대표한테 뭐 후보를 추천하시거나 이런 생각이 있으실까요? 제가 알아서 부탁하는 단계에 따라서 잘 하겠습니다. 네, 뭐 의장님 소상하게 다 설명하신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예. 박수까지 받고 기자회견 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일단 이어서 정 의장이 그동안 사의 표명을 안 했던 이유 이거다라고 언급한 것도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처음에 당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따로 사의 표명을 안 하신 거는 우리가 1년 무산을 했기 때문에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를 상대로 해서 어느 누구도 사임해달라는 요청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대표 측근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그 언론을 통해서 하는 말에 따라서 제 거취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취에 대한 고민 자체를 안 했습니다. 김 대변인님, 정 의장이 어제 기자를 만나가지고 고민 얼마나 길어질 것 같으세요? 하니까 나는 고민이 없는 사람인데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또 어떤 해석을 낳고 그랬었는데 일단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사의 표명은 당대표로부터 어제 2시에 얘기를 들은 게 처음이었고 그때부터 고민을 한 거다라고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방금 기자회견을 보니까 저도 이제 뭐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기자회견 한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어떤 형식인지 누가 배석하는지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원내대표도 갔고요. 원내 수석 대변인도 갔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위의장이 공식적으로 어떤 본인이 이제 러닝메이트 격으로 협의해야 하는 원내대표, 원내 수석 대변인과 함께 가서 거취에 대한 결정을 발표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퇴 기자회견을 저런 방식으로 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보통 지난번 김기현 대표는 사퇴하실 때 그냥 가셨잖아요. SNS에다가 그냥 한 줄 띄워놓고 그냥 가셨어요. 당대표신데도 그랬어요. 그런데 정책위 의장께서 기자회견을 여셨고 거기에 원내대표도 참석하시고 예. 원내대변인도 참석하시고 굉장히 환대받는 사퇴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환대받는 사퇴회견이다. 예, 그런 건데 지금 이제 두 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사퇴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었다. 예. 어제 비로소 공식적인 사퇴 요구를 받았다. 그랬죠. 그럼 지난 열흘 동안 있었던 그 많은 얘기들은 당내에서 있었던 그 많은 얘기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것인가라는 부분을 하나를 지적해드리고 네. 하나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시는데 지금 이렇게 버티기라는 단어가 전 언론에 도배가 될 때까지 계셨던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말은 어떤 단어였냐 하면요. 제 후임 정책위 의장은 추경호 원내대표와 협력해서 잘 네. 하실 거다. 앞으로 지방선거 대선까지 잘 승리를 견인해 가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름이 없네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인데 우리 당의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정책위 의장께서 잘해 가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었나. 자, 말씀 좀 죄송합니다만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씀 주셨는데 혹시나 좀 잊혀질까 봐요. 송 변호사님께 지금 이 김 대변인의 말씀에 대한 좀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언급하지 않은 부분 말입니까? 예, 그리고 왜 이제 회견 형식을 어떻게 저렇게 했느냐. 라는 부분이요. 일단 정책위 의장이요. 물론 당 사명이라고 불립니다만 우리나라 정당 정치에서 저렇게까지 중요한 당직이었나 싶습니다. 사실은 민주당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 물론 진성준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만은 누군지조차 모르는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사퇴를 저렇게 원내대표와 원내 수석대변인까지 배석해서 저렇게 사퇴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는 저도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언급이 없는 부분 이런 네. 느낌이 드네요. 물론 이건 개인적인 추론이니까 정점식 의장께서 정말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는 역시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그 당대표의 측근들이 언론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 사퇴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의 행간에는 한동훈 대표가 나한테 좀 더 일찍 뭔가 거취에 대해서 상의를 하거나 혹은 사퇴를 좀 직접 요청해줬어야 됐지 않느냐라는 의미가 있는 걸로 읽혀요. 그래서 예. 좀 서운함 내지는 섭섭함이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와 정점식 의장이 적정한 시기에 한번 만나서 좀 허심탄회하게 더 대화를 하시고 좀 그 접점을 찾아가는 그 견해를 좁히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퇴 회견의 형식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유 이 두 가지를 질문 주셔가지고 송 변호사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렸어요. 김 대변인은 더 추가로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네.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걸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전히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은 당대표의 임명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아까 기자회견에서도 그 얘기 했지 예. 않습니까? 당대표는 당원당규상 면직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것, 또 협력관계를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임명권에 대한 인정을 안 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김 대변인 말씀 주신 내용도 정 전 의장이 직접 언급을 했었죠. 만나보시죠. 당헌상으로는 당대표는
그 정책위원장에 대한 면직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대표의 당직자 임명권은 3장의 제2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위의장은 기본적으로 의원총회 산하에 정책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기구가 아닙니다. 원내기구일 뿐이죠. 기본적으로 정책위의장은 당대표가 면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정책위의장 자리는 당대표가 면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리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좀 까칠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호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 부분은 논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면권이라고 하는 것이 임명도 할 수 있고 면직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그렇죠.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기가 끝나서 끝나면은 그건 이제 면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면직이라는 개념 자체에는 현재 이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면직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게 돼 있고 당헌 25조에는 당직자에 대해서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대표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정책위의장을 당직자가 아니라고 해석할 수가 있나? 저는 그 부분은 좀 동의하기가 이제 어렵고요. 다만 저는 사람이 이제 들고 날 때 진퇴를 할 때는 특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국이 다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죠. 일단 결단을 했을 때에는 그런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그것은 인지상정으로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점식 의장 입장에서 어쨌건 임기가 남았고 본인은 한동훈 체제를 위해서 또 국민의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런 그 진심을 갖고 있었는데 어쨌건 본의 아니게 이제 먼저 물러나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런 그 본인이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명분 또 지금까지 왜 이렇게 오래 이제 늦어졌느냐 결심이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설명은 그대로 들어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김 변호사님이 왜 열흘이나 이렇게 끄는 동안 늦어졌느냐라고 예.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건 정확치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대표가 정 의장을 유임시킬 건가 아니면 바꿀 건가라는 것이 사실은 한 이틀 전, 사흘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다 정확하게 몰랐어요.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본인조차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아 교체가 뜻인가 보다라고 명백하게 이제 알게 된 게 한 이틀 정도에 제가 볼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당선된 지가 지금 9일 차입니다. 그러니까 10일은 안 됐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전후의 과정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네. 좋겠고 오늘 어쨌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결론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학 최고위원님께 발언 기회 네.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한동훈 대표 체제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태위태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의 대통령하고도 독대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독대가 아니고 세 명이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역시도 결국 대통령이 했던 말이나 이런 것들만 나오지 실제 한동훈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화 점유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90% 이상을 대통령 혼자 얘기한 게 아니냐. 예.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은 지금의 당신 민심에 대해서 결국엔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는 그런 대통령의 인식과 함께하는 의원들이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겁니다. 당심, 민심 이거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윤심만 바라보면서 지금 보이는 모습 자체를 호도하기 위한 그런 발언들을 오히려 더 많이 합니다. 누가 봐도 지금 대통령의 의중이나 이런 것들이 당 내부로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첩첩산 중에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우리는 지켜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제가 계속 좀 뭐 반박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쪽으로 인선이 됐는데 한동훈 대표 체제가 계속 첩첩산 중일 거라고 일관되게 논평을 주고 계셔서요. 네. 송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이동학 최고위원께서는 한동훈 체제가 첩첩산 중이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일단은 새 정책위의장 인선부터 의원총회에서 무난하게 잘 추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63%라는 숫자를 우리가 자꾸 잊으면 안 돼요. 당심과 민심이 일치돼서 63%가 한동훈 대표에게 지지를 보냈는데 그 63% 안에는요. 국민의힘 의원들 다 각자 지역구에 가면요. 그 지역구 당원들이 그 정도 비슷한 비율을 한동훈 대표를 선택을 한 겁니다. 의원들은 요새 다 금요일이 되면은 지역구에 내려갑니다. 그렇게 돼서 뭐 월요일 새벽에 서울에 돌아오고 하는데 그분들 다 지역구에 가면 당원들 만나고 지역 주민들 만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TV로 다
다뤄지고 있고 이번 주 내내 뜨거운 이슈였는데 그걸 지역에 내려가면 민심 듣지 않겠습니까? 이제라도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라. 의원들도 많이 도와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역에서 금, 토, 일 아마 귀에 피가 나게 들을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저는 의원총회에서 이거 잘 추인되지 않을 리가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새 정책위의장이 일을 잘 하는 것만 남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점식 정책위의장 거취 논란. 저희 방송 직전에 정 의장이 사임을 밝히면서 어쨌든 이번 쟁점은 좀 일단락 됐습니다. 앞으로 정책위의장에 누가 올지 이것도 이제 추가로 또 새로운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